안녕하세요. 대리인 김다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정말 요청을 많이 해주셨던 메이크업의 감초 역할을 해주는 눈 앞머리를 밝혀주고 또 애교살을 밝혀주는 쉬머 섀도우들을 소개할 거예요. 눈 앞머리와 애교살을 밝혀주면 메이크업이 훨씬 더 풍부해 보이고 눈 주변이 화사해져서 눈이 조금 더 시원해 보이고 또 피부까지 좋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눈 앞머리랑 애교살에 이런 쉬머 섀도우를 바르는 게 좀 중독되어 있어서 모든 메이크업을 할 때 항상 눈 앞머리와 애교살을 밝혀주는 편인데요. 간단하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저의 얼굴과 그리고 거친 얼굴을 비교해 볼게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의 효과를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죠? 오늘 대리인은 총 3가지 챕터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자연스럽고 투명하게 연출을 해줄 수 있는 챕터고 두 번째로는 약간 건강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섀도우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간 영롱한 느낌의 그런 섀도우들을 담아봤어요. 각 챕터 안에서는 가장 티가 많이 나지 않는 좀 자연스러운 섀도우에서 조금 조금씩 갈수록 점점 티가 많이 나는 섀도우 이런 순서로 제가 잡아봤어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대리인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챕터예요. 자연스럽고 투명하게 연출해줄 수 있는 섀도우들인데요. 자연스럽고 투명한 섀도우들인 만큼 약간 여리여리한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리고 약간 센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섀도우는 클리니크의 크림팝 이라는 섀도우예요. 입자도 굉장히 고운 편이고 또 사용을 해보면 자연스러운 제품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터로 써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섀도우예요. 클리니크 크림팝은 눈 앞머리나 애교살에도 잘 어울리지만 눈두덩이에 올려도 굉장히 촉촉하고 뭐라 그럴까 영롱한 눈두덩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 앞머리랑 애교살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섀도우는 아닌데요. 생활 환경에 따라 메이크업을 좀 연하게 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섀도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101 블렌딩 펜슬 요거 1호입니다. 크리니크는 약간 피부톤과 잘 어우러지는 자연스러운 색감이라고 한다면 이 에뛰드 플레이 101 블렌딩 펜슬 1호는 약간 흰빛을 띠고 있어요. 스틱 타입이라서 편하게 이렇게 사용하기도 좋고 또 스틱 타입이기 때문에 지속력도 높은 편이에요. 눈 앞머리와 애교살을 밝혀주는 쉬머 섀도우를 지속력을 높게 사용하는 방법은 아이 프라이머를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런 스틱 타입의 섀도우라든지 크림 타입의 섀도우를 사용해주고 그 위에 그냥 일반적인 이런 섀도우들을 사용해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모든 섀도우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섀도우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섀도우들 중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섀도우예요. 바로 에스티로더 언라이벌드입니다. 정말 적당히 피부에 녹아드는 색감이라서 되게 자연스럽고 티도 어느 정도 나면서 애교살을 굉장히 투명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섀도우예요. 그렇다 보니까 피부톤 자체도 굉장히 화사해 보이고 또 피부도 좋아 보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섀도우예요. 비싸긴 하지만 자기 할 일을 톡톡히 해내는 섀도우이기 때문에 하나쯤 사두시면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런 종류의 모든 섀도우들을 사용을 할 때는 새끼손가락이라든지 약지를 이용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덜어내서 애교살이랑 눈 앞머리에 발라주고 특히 이 에스티로더 언라이벌드 같은 경우에는 이 손가락의 남은 여분을 콧대에 톡톡톡톡 얹어줘요. 그러면 약간의 하이라이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제품들 중에서도 가장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라는 거 네 번째로는 에뛰드하우스 거예요. 단독주연 안개꽃. 단독주연 안개꽃은 제가 에스티로더 언라이벌드 다음으로 한 세 번째로 좋아하는 섀도우인데 에스티로더처럼 자연스럽고 투명해 보이게 해주는 섀도우긴 하지만 에스티로더보다는 좀 더 밝은 색이라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을 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대신 에스티로더보다 약간 밀착력이 떨어지고 손으로 한번 이렇게 쓸었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이 묻어나는 섀도우이기 때문에 처음에 양 조절을 잘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챕터의 마지막 섀도우는 이니스프리의 빛나는 작은 왕관입니다. 이번 챕터의 가장 마지막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챕터에서 가장 티가 많이 나는 제품이에요. 펄감이 상대적으로 큰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 영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눈 앞머리보다는 애교살에만 사용을 해주는 게 더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에스티로더를 먼저 눈 앞머리랑 애교살에 한번 쓱 쓸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살짝 펄감이 큰 이런 섀도우들로는 애교살 중앙에만 톡톡톡톡 얹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빛나는 작은 왕관의 펄 색감이 약간 아이보리, 뭐 베이지 이런 색감이 아니고 살짝 분홍빛이 돌아요. 그래서 성숙한 느낌의 메이크업보다는 약간 화사하고 여리여리한 메이크업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이에요. 두 번째 챕터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렌즈를 끼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조명 밝기를 좀 줄였는데 괜찮을까요? 제품만 잘렇게 찍는지. 두 번째 챕터로는 건강하게 연출을 해줄 수 있는 섀도우예요. 제가 이런 섀도우들을 사용을 할 때는 약간 건강해 보이는 옷, 약간 타이트한 옷이라든지 아니면 어깨 라인이 드러나는 옷, 그런 옷을 입을 때 자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챕터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에스쁘아 진저브레드라는 제품이에요. 진저브레드가 바로 제가 에스티로더 다음으로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사실 이 진저브레드가 아니었으면 저는 쉬머 섀도우에 입덕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진저브레드는 제가 첫 번째 챕터에 넣을까 두 번째 챕터에 넣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에스티로더보다는 조금 더 살짝 구릿빛, 조금 더 탄듯한 그런 느낌? 골드빛이 조금 더 많이 돌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챕터에 넣게 된 섀도우고요. 밀착력도 좋은 편이고 입자가 굉장히 고운 편이기도 하지만 원체 발색이 좀 잘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처음에 양 조절을 잘 해준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에스티로더의 저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뭐 이런 느낌을 내어줄 수 있는 섀도우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거 바비브라운이에요. 에스쁘아보다는 조금 더 티가 많이 나는, 조금 더 건강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섀도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챕터에 넣을까 두 번째 챕터에 넣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섀도우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사용해줄 수도 있는 그런 섀도우예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피부톤에 녹아드는 그런 컬러는 아니고 약간 금빛이 돌아서, 약간 골드빛이 돌아서 이번 챕터에 넣게 되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여리여리한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리고 센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섀도우기도 하고, 되게 사이즈가 크죠? 뭐 이건 미샤인데 그쵸?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약간 넓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하이라이터로 사용해줘도 괜찮을 만한 섀도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샤의 소프트 블랭킷. 티가 정말 많이 나는 섀도우이기 때문에 나의 눈 앞머리와 나의 애교살을 조금 더 강조해주고 싶고 조금 더 메이크업한 티가 팍팍 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섀도우는 제가 작정하고 아 나는 오늘 건강미가 넘치고 싶어 하는 날에 사용하는 섀도우예요. 투쿨포스쿨의 피치글로우. 제가 이 피치글로우를 사용하는 게 딱 메이크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말 건강해 보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날, 그리고 이 쉬머 섀도우마저 약간 피치빛이 많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날 사용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피치 글로우긴 한데 피치 색감이 많이 돈다기보다 약간 탄듯한 골드색? 탄듯한 피치? 그런 색감이에요. 나 너무 찡그리고 있었나? 평소에 23호를 사용하는 저는 글램락 피치 글로우를 사용을 해줄 때 은근히 자연스럽긴 한 느낌도 있긴 한데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이시라면 티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날 것 같아요. 저도 요 섀도우를 사용을 할 때는 파운데이션은 절대 밝은 톤을 쓰지 않거든요. 이번 챕터의 마지막 제품이에요. 삐아의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로즈 골드라는 펜슬 아이라이너입니다. 이건 라이너다 보니까 지속력이 좀 높은 편이고 밀착력도 좋은 편이고 또 이 심의 두께가 굉장히 얇은 편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삐아 펜슬은 펄의 입자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눈 앞머리보다는 언더 쪽에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색감 이름이 로즈골드인데 제 생각에는 로즈골드라기보다는 샴페인골드라는 이름이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샴페인 로즈골드? 완전 로즈골드처럼 분홍빛이 그렇게 많이 돌진 않거든요.
제가 건강 셰프에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려야 할 제품을 건너뛰고 바로 미샤로 들어갔더라고요. 사실 이 이니스프리 부드러운 밀크티, 이 스틱 섀도우가 바로 두 번째에 들어갔어야 할 섀도우인데요. 스틱 타입이라서 사용해주기도 편리하고 살짝 탄 듯한 느낌의 피치 섀도우인데 입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용해주기도 좋아요. 그리고 이 스틱 타입 자체가 굉장히 무른 편이기 때문에 양 조절을 잘 해줘야 되고 사용을 해줄 때 그 쓱쓱 긋기보다는 정말 살짝 스치듯이만 칠해주고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두드려서 펴발라주는 게 좋아요.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따라 좀 아쉽네요. 마지막 챕터는 영롱한 섀도우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섀도우들을 사용을 해줄 때 속눈썹을 붙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아이돌스러운 느낌의 화장? 밝고 발랄하고 약간 뭐 분홍빛?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갔지만 진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 사용해주기 좋은 섀도우들인데요. 저는 평소에 그런 메이크업을 즐겨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사용하지 않는 챕터이기도 해요. 미샤 듀이 글로시 아이즈 오렌지 페코라는 제품이에요. 팟 타입, 크림 타입, 점토 타입 그런 제품이고 이거는 구독자분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이에요. 이렇게 본통으로 보면은 오렌지빛이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이 생겼지만 사실상 발색을 해보면 이 오렌지 베이스는 거의 티가 많이 나지 않고 이 펄감이 굉장히 영롱하게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하노이 새신부 같은 경우에는 잔펄들 사이에 큰 펄이 살짝살짝 들어가 있었는데 미샤 오렌지 페코 같은 경우에는 잔펄이 없고 큰 펄만 있는 섀도우예요. 그래서 언더에 사용해줄 때는 정말 티가 많이 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뭐 클리니크 이런 섀도우라든지 뭐 에스티로저라든지 아니면 그냥 제가 첫 번째 챕터에서 소개해드렸던 제품들 중에서 하나를 언더에 먼저 쓱 발라준 다음에 오렌지 페코를 살짝 톡톡톡톡 얹어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가끔 눈두덩 중앙에 톡톡톡 얹어줘도 눈을 깜빡깜빡 거릴 때마다 영롱함이 반짝거림이 정말 예술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이에요. 벌써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모노아이즈 캔디 드롭스라는 제품이고 사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펄감의 색감이 좀 차가운 계열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했을 때는 살짝 떠요. 하지만 정말 가끔씩 정말 소량을 얹어주면은 되게 예쁜 섀도우이기 때문에 정말 생각나면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하지만 정말 저도 가끔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크게 막 어쩔 때 사용하면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냥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네, 오늘은 이렇게 메이크업의 감초, 눈 앞머리와 애교살을 밝혀주는 섀도우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메이크업 하기 되게 귀찮은 날 아이 메이크업은 그냥 마스카라랑 이런 섀도우들로만 활용을 해줘도 굉장히 예쁜 메이크업이라기보다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들이었어요. 그럼 오늘의 대리인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스틱 TV 라라라. 아이 프라이머를 사용해준 후에 뭐 이런 스틱 티 왜 자꾸 스틱 티라 그러지? 다시 이니스프리 빛나는 작은 양 와. 아,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오늘?